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피스 쓰시는 분들이 탐낼 만한 오피스 애드인 무료 배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애드인의 이름은 파워 유저 프리미엄인데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파워 유저 SAS의 제품이죠. 파워 유저 프리미엄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에 사용 가능한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500가지 템플릿, 6000가지 벡터 아이콘, 100만개 이상의 사진, 250개의 데이터맵, 다양한 차트 등 정말 엄청난 것들이 따라오는 애드인이에요. 파워 유저 프리미엄을 이용하려면 1년 라이센스 기준 198유로, 우리 돈 27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따라오시면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아래 영상 설명란에 라이센스 발급 링크를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줍니다. 이 페이지의 가운데에 있는 주황색의 다운로드 파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사용자의 SNS를 등록하라는 페이지가 뜨는데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아래에 있는 I don't use 글자를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데 사실대로 입력할 필요까지는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두 입력을 마치셨다면 Give it to me now를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 윗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을 위한 개개인의 라이센스 키가 발행되어 있죠. 다음으로 영상 설명란에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파워 유저 프리미엄 설치 파일을 받아줍니다. 다운로드를 마치셨으면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죠. 설치를 마친 뒤 오피스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니 파워포인트를 열어볼게요. 파워포인트를 열은 뒤 맨 위 오른쪽을 보시면 파워 유저라는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을 누르시고 맨 왼쪽을 보시면 거꾸로 된 느낌표 버튼이 있으니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인서트 라이센스 코드 선택지가 있으므로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 발급받은 라이센스 키를 여기에 붙여 넣어주시고 액티베이트를 눌러주시면 되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6000가지 이상의 템플릿과 픽토그램, 그래프 등의 디자인을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사용 전에 지금 저와 같이 각 항목을 미리 내려받으셔야 합니다. 이전 무료 배포 때 구독자분들께서 전달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어둠의 오피스에도 적용이 되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오피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돼요. 단 오피스 버전은 2007 이상이 보증되어야 하죠. 이 파워풀한 애드인은 1년짜리 타임리밋 라이센스로 배포되며 상업적 이용이 금지됩니다. 대신 이 1년간 파워 유저 프리미엄의 모든 기능과 업데이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배포 종료 기간 전까지 활성화를 마치셔야 해요. 배포 받으실 때 이 점 참고해주시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